빡빡한 내종무게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 오후 6시면 열리는 고민 해결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요. 왜 내종목은 계속 사도 떨어지는 걸까요? 아, 내가 타점을 잘못 잡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프로그램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종목상담 119는요. 5명 전문가들이 실전 투자 공략주를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오현진 팀장님입니다. 7월 22일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바로 나인테크였어요. 근데 보실래요? 이 종목의 고가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6.1%나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까지 진짜 너무나 잘 간다. 궁금해요. 어떻게 저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종목 리뷰 잠시 뒤에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종목도 이렇게 잘 가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열어놓을게요.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두 가지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 유튜브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해드릴 거고요. 선물도 받고 상담도 받고 자 일석이조의 문자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부분들 궁금하신데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바로 선물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장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들 자료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스캔하셔서 QR코드 통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현진 팀장님 하면 그게 제일 유명하죠. 주식 교육 동영상. 과연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계속 주식 교육 동영상을 이야기하실까? 사실은 초보분들이거나 왕초보분들이면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초보분들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까지도 모두 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은 유익한 동영상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방송 중 지금 바로 샵 3772로 응원의 문자 5분 추첨 통할 거예요.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주식 교육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 만나러 가볼까요? Let's go! 네, 매일 오후 6시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립니다. 종목상담 119 고민해결소 열어놨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언제나 든든한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얼마 만에 또 빨간 금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금요일도 좋은데 시장도 좋으니까 더 기분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금요일이 원래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보여줘서 좋은데 조금 더 반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않아서. 반등폭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아쉬움은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 그러면 한 줄로 딱 얘기해 주신다면 어땠어요? 네, 오늘 시장은 딱 한숨 돌린 시장이다. 아, 한숨 돌린 시장이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아시는 대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5BP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올해 말까지 될 건데 내년 중순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반등이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숨 돌렸으니까 이제는 위로 쭉 뻗을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DP 이야기도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큰 호재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큰 호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시장을 둘렀었던 악재들에 대한 내성이 좀 강화가 됐고 악재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연율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두 개 분기 연속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지표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부각된 이후에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경기 둔화는 좋은 것이다 라는 언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 부진으로 인한 우려감을 완화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도 무섭고 이제 경기 침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안 좋아도 악재였고 금리 인상 속도 확대에 대한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호재로 작용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연결되니까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큰 폭의 반등을 보이려면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 회복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게 거래가 가뭄 수준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런 가뭄 수준의 위축된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을 보였을 때는 반드시 거래 대금 회복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방으로 더 뻗어나가려면 거래 대금 회복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회복의 선행 지표는 주식 예탁금의 증가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 예탁금이 50조 원대 중반에서 조금 더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탁금이 먼저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증가,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의 선행지표로 거래대금 증가가 수반돼야 되니까 다음 주에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대금, 양시장권에서 회복된다면 조금 더 강한 반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회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건데 동반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 푹 쉬시려면 고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너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댓글 남겨주시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성불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현진 전문가님의 똑똑한 투자 전략, 그 주식 교육 동영상 자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려운 시장 좀 혼자서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면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 응원하는 메시지 문구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팀장님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응원의 메시지 좋아하세요? 네, 아무래도 조금 길게 보내주시면 좀 더 눈길이 가기는 하는데요. 길게만 보내면 될까요? 네, 길게 보내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많이 표현해 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네. 조금 길게 보내주시고 공부가 간절한 그 의지를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 그 의지를 메시지로 담아서 길게 보내주세요. 그분들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주식교육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기대되는 시간이죠. 실전 투자 공략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어떤 종목인지. 오현진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7월 22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1% 기록 중. 와, 실합니까? 일주일 만에 6%의 수익. 야, 그럼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 매수 궁금하신 분들 종목 리뷰 잠시 뒤에 의질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나인테크가 나인테크 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5일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가히 아름답다라는 차트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네. 저점 높이면서 가는 차트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저점 네. 높이면서 가면서 윗꼬리까지 달리면 단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략하기가 괜찮은 차트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었고 네, 지난주에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공급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네, 기대감에 실적, 매출까지 동반되어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전략 시간에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주목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락할 때 많이 빠진 게 성장주잖아요. 반대로 지수가 반등할 때도 많이 빠졌던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 7월 초 정도에는 이제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배열로 바뀌었죠.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인 중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단타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눌림권에서 매수했다가 장대양봉 뜰 때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네, 이런 반복 매매가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인테크는 이제 이번 주에 시세를 줬다가 다시 눌렸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인 3,860원 정도는 네, 충분히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3,86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제 4,4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요거는 중기로 보실 분들에 한해서 정해드리는 목표가예요. 그래서 한 투자 기간 한 1, 2개월 정도 가실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서 4,400원 노려보시고,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0원 초반대에서 매도하셨다가 3,000원 후반대에서 다시 매수하셨다가 네, 이런 반복 전략도 가능합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단타, 그다음에 중기 매매 모두 가능한 종목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실 수 있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도 가능하고 신규도 가능하고 나인테크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성하는 종목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QR코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현재 팀장님 님이 말씀해 주셨죠. 응원의 문구에는 열공의 의지가 길게 담겨 있게 보내주시면 추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요. 5명 여러분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주식교육 동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열공의 의지 메시지 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문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로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샵 3772번으로는 마찬가지로 문자 남겨주시고 주시면 돼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네,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 해결소를 열어놨습니다. 네, 종목이요. 다들 뭐 신재생 에너지 잘 가고 방산 잘 간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전 손실일까요? 이러신 분들이거나 사려고 하는데 고민돼요. 이거 사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종목상담 여러분들 신청해 주세요. 유튜브로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중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문자로는 선물도 드릴 거예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부터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055 하나님. LX 인터내셔널 들고 있어요. 30% 비중 33,000원입니다. 종목을 부탁드려요. 라고 상담을 좀 해주셨는데 32,800원이 오늘 종가니까 살짝만 조금 잘 간다고 하면 본전 찾고 수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LX 인터내셔널 이제 지금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2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 5조 돌파래요. 네. 가자. 수익 가자. 가능할까요?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적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실적은 워낙에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을 보실 때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얼마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제 이 부분인데 LS 인터내셔널은 네, 전자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좋았고요.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물류 관련주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물류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라든지 해상 물동량이 증가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묶였던 글로벌 교역들이 좀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상 물동량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을 줬죠. 약간 이제 걸리는 부분이라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또 육박하고 미국과 중국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운 물동량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국이 폐쇄 정책을 다시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 정책 같은 경우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국가 간의 빗장을 걸어잠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반기 LX 인터내셔널은 괜찮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원래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비슷한 업황으로 간다면 뭐 해운주인 뭐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을 조금 더 많이 사실 것 같은데 LX 인터내셔널을 사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 분석을 좀 꼼꼼히 하셨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좀 묻어두려는 생각에서 매수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중기 이상으로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 30%시기 때문에 네, 적지는 않네요. 현재 비중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도 풍부한 종목이니까요. 비중은 현재 비중대로 유지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거 아닙니다. 6월 달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봉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음봉을 만들 때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반등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이 좀 괜찮았어요. 오늘이 거래도 동반되고 장대 양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5일선을 확실하게 올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연장될 것 같아요. 180일 이평선까지만 돌파한다면 네, 충분히 장기 이평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그냥 편안히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1차로는 36,000원 말씀드릴게요. 36,000원이 현재 위치에서 엄청 먼 가격은 아닌데 이게 약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 36,000원에서 매도하시면 가장 올바른 전략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적 좋은 종목이니까 조금 흔들림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보유하셔도 좋겠어요. 뭐 실적도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통해서 소위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2040번님 사연, 한국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5천원 매수가고요. 10% 비중입니다. 좀 더 기다리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도 고민 중인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뭐 63,100원까지 그래도 올라왔어요. 이제 바닥이 충분히 다져지고 올라가는 일로 좀 보면 좋을지, 금융주도 어떻게 보시고, 또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업황 분위기가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증권주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융지주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은행주랑 증권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잖아요. 이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은행주의 추가적인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대출금리는 조금 누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논리적으로 시장에 맡기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대출금리를 억지로 누르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은행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증권주 관련된 모멘텀도 중요한데, 결국은 증권사의 수익성은 브로커리지에 달렸습니다. 수수료 수익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물론 IB라든지 M&A에 특화돼서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차증권 이런 기업들은 IB에 좀 더 특화시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브로커리지 수익 이런 부분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언제 늘어날까? 주가가 높고 거래 대금이 클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도 낮고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위축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증권주의 실적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금융주를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워낙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미리 반영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하향을 보입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5만 5천 원을 찍고 살짝 올라온 위치가 있고, 한국금융지주는 보유 지분의 가치도 못 평가받는 약간의 저평가된 저 PER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주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점수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보유하는데, 제가 목표가는 높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6만 7천 원까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위로 올라오기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6만 7천 원을 넘어서 7만 원까지 간다, 다른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야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교체할 종목이 딱 있다면 교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체할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까지만 노려봅니다. 6만 7천 원까지 드린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에 있었던 지지선인데, 지지선이 이탈되면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6만 7천 원 정도를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교체할 종목이 있으면 교체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교체할 종목이 마땅히 없다면 6만 7천 원까지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는 전략을 짜자. 이거는 이제 한국금융지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보유하신 분들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유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반등 시에 좀 교체를 염두에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에 좀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채택되신 0551번님은 햄버거 세트 교환권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40번님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저 당첨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 교육 동영상 자료 지금 전문가님 응원의 메시지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뭐 길게. 네네. 아까 그럼 당첨 확률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의 동영상 자료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고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가장 이제 기초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주린이 분.
분들이었어요. 특히 재작년 같은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지수가 폭락했다가 급등하다 보니까 신규로 주식에 뛰어드신 주린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린이 분들 그리고 기초교육이 전혀 안 되신 분들 아예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기초를 닦을 수 있는 동영상 그게 바로 제가 준비한 교육 동영상입니다. 8강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녹음하고 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동영상입니다. 보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실 텐데 1강부터 8강까지만 보시면 최소한 기초는 닦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라도 알고 매매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매매 성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고 기초 강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매번 물리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문자, 교육 영상 공부하고 싶어요. 많이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열공의 의지 담겨서 쭉 길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유튜브 있는 사연들도 만나봐야겠죠. 유튜브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춘식님, 슬비님, 타인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경란님 사연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님, 본방 사수하러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고요. 40%, 16,790원인데요. 중단계 대응 방법을 부탁드려요. 추매 또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화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방산이랑 엮이면서도 굉장히 뭐 불끈불끈했는데 일단 14,550원 하나시스템은 종가를 마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 이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종목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높네요, 비중이. 네. 40%시면은 지금 보유 물량을 일단 보유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마 다른 종목을 아예 매매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중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에 좀 더 묶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종목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이럴 때는 종목을 좀 더 늘리셔야 돼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늘렸을 때 지수가 오를 때 내가 가진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더 늘리지 말자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 자체로는 모멘텀이 좋습니다. 실적만 보면 안 좋았죠. 근데 2분기 기는 좀 부진했는데 이게 이제 본업에서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부분에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흔들리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방산주는 대부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산주를 올해부터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관심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나 이제 반짝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었지 외형 성장을 꾸준히 이어 가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비용을 거의 안 썼어요. GDP의 1%도 안 썼어요. 전쟁이란 걸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각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앞다퉈서 이제 방산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방산주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크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분단 국가고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까 군비 충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방산 관련된 뭐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장갑차라든지 수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다만 국내 방산주의 성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앞으로도 각국이 군비를 계속해서 늘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입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하나그룹주 들이 방산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바닥이 12,000원이었는데 14,500원까지 단기간에 올랐어요. 조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60일 이평선에 걸려 있으면서도 전고점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눌릴 것 같아요. 14,000원 이하로 한번 떨어졌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위치에서 밀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흔들림 나와도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7,000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의 목표가입니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17,000원 목표가로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 차라리 다른 성장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전략 시간에 전략 관련해서 볼 섹터, 그다음에 종목 다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그 종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두 종목에 이제 몰빵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반등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놔두고 17,000원 노리시고 남은 현금으로는 다른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늘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또 다양한 전략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들과 사연들 남기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부유비주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또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주식시장엔 공부가 필수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오늘 황주명 대표가 갈매기 투자비 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수익률 고공행진을 펼칠 종목을 고르는 비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11시 이데일리 TV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다른 사연들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7799번님, BGF 리테일 종목 들고 있습니다. 19만 1,1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와, 답답합니다. 잘못 산 걸까요? 이거 손절이 나올까요? 이러면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차트만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5일선 꺾여가면서 오늘 심지어 18만 1,000원, 18만 원 이탈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이 종목 이제 뭐 하락세를 타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편의점주 같은 경우 업황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반등했었던 유통주에 조금 악재가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투자 심리를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경우,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좀 꺾였는데 편의점은 오히려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됐을 때 먼 마트는 안 가도 가까운 편의점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뭐 심리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지표적으로는 편의점 경기 전망 지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국내 상장된 대표 편의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 비중이 같이 반영되고 BGF 리테일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편의점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만 놓고 보면 BGF 리테일이 GS 리테일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도 GS 리테일보다 좀 더 많이 올라온 측면은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출점 모멘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편의점을 만들 때는 없어요. 그렇다면 한 점포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한 점포당 매출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례로 보시면 뭐 수박이라든지 뭐 참외 이런 것들도 요즘에 편의점에서 파는 거를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또 요즘에 엄청 고가 도시락도 나오더라고요. 뭐 소불고기 같은 곳이라 2만 원, 뭐 2만 5천 원짜리들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맛있어요.
네, 제가 저는 2만원 넘는 거 보기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얻어 먹어봐서. 네,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인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ARP를 좀 개선시키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편의점주의 호재 하나가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를 뭐 2+1 이런 할인 행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 매출에 도움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 리테일도 그런 측면에서 종목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종목이 진짜 지루하거든요. 이게 워낙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금 올라갈라 치면은 이제 밀리고 조금 밀린다 치면은 저가 매수 들어온 듯 하더니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는 못 가요. 최근도 흐름 보시면 엄청 지루해요. 지수가 반등했는데도 뭐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연속된다면 최근 반등하는 시장에서 GS 리테일을 보유하고 있으면 좀 소외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은 좋기 때문에 내가 뭐 아예 장기로 갈 거야. 그러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연말까지 보면은 뭐 20만 원 혹은 돌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긴 기간을 노리시는 게 아니시라면 매수하고 교체를 하시는 게 전략상으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는 그냥 매수가까지만 일단 드릴게요. 한 19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한 19만 원, 19만 원, 천 원 그 정도 오면 손실 없이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연말까지 간다. 그럼 한 20만 원까지 노리는데 굳이 지금 편의점주를 사서 연말까지 노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구간 정도는 줄 거니까 거기서 일단 손실 없이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탄력적인 성장주로 교체하시는 것이 약간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성장주로 좀 더 갈아타시는 전략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128번님의 사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자 드려요. 사종 메디칼이고요. 매수가 8,060원, 비중은 10%.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유를 해야 하나요? 꼭 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럴만도 한 게요. 사실은 차트를 보면 분명 8,060원이면 7월 18일에 이 고가에 딱 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물리셔서 아, 지금 주르르륵 아, 하락세, 지금 손실폭이 크신 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님, 차트 네. 보면서 마음이 진짜 아픈 게 네. 지금 물리신 것 같거든요. 고가에서 딱 사셨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럴 때 탈출을 하자? 아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탈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정확히 네. 고가에 정확히 매수를 고가죠. 네, 하신 네.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이런 차트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한가를 갔다가 갭으로까지 뛰었는데 거기서 따라간다? 한 번 더 상승을 보고 물론 내가 정말 손이 빠른 투자자라면은 손절가 오케이 2% 잡고 딱 들어간다. 2% 깨지면 눈 딱 감고 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갭 상승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면 깜짝 놀라고 당황하지. 여기서 칼같이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갭으로 뜨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세종 메디칼이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슈에 엄청나게 좀 민감하게 그런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도 많이 좀 휘둘림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 어차피 적정가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제약주가 그렇기는 해요. PER이라든지 PBR로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슈가 있으면 급등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런 제약바이오주는 흐름이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주의 하나인 거지 지금 세종메디칼처럼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종목은 투자 대상으로는 당연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을 좀 감안을 하셔서 기술적으로만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이 한 5,900원 정도까지 종가로 이탈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5,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립니다. 그때는 정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 5,900원 먼저 잡아드릴게요. 5,9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네, 무조건 종가에 그냥
매도를 하세요. 네, 그때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위치니까요. 5,900원 손절가부터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 이게 반등했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은 한 7,300원 정도까지만 기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걸리는 가격이고 매수가까지 가려면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나온 이슈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예상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예측보다는 대응이에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7,300원, 손절가 5,9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 목표가는 장중 기준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되니까 목표가 손절가 잡고 칼같이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문자 상담 채택되신 779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5128번님 커피 교환권 지금 바로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상품 쿠폰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을까요? 땅콩2 풀그림님 계시는데요. 이분 사연 볼게요. 이은봉님 사연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는 떨어져야 하나요? 송원산업이 그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후 급락하네요. 비중 20%, 매수가는 21,500원, 비중 20%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이 진짜 많이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하나부터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송원산업은 지금 매도할 땐가?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요. 네. 일단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냐 그렇지 않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원사업 같은 경우 기업 내용은 괜찮고 이분의 실적도 2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이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추세적으로 어땠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부분,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실적 말씀드릴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추세냐 혹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는 추세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실적이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뭐 기대감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뭐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렇게까지 밀릴 거였나? 라는 생각은 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하기는 해요. 7%가 밀렸고 거래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어떻게 보면 계기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을 줄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게 만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급락이 좀 심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하시면 기술적인 반등도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은 보유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 거기까지는 장대 양봉 회복시키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살짝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니까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시즌까지 기다린다? 네,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21,000원까지 올라올 때 매도하시고 실적이 나온다고 무조건 밀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000원까지 회복 노려서 매도를 일단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매도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요즘 같은 주식 시장에 와 이렇게 샀더니 쭉 밀릴지 몰랐어요. 아, 차트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황주병 대표의 갈매기 투자 비책을 통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들 시원하게 풀어봤다면 또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가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길게 열공의 의지 담아주시면 주식 교육 동영상 자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리뷰에 주신 실전 투자 공략주도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와, 지난주에 나인테크가 너무 잘 가서 다음 주는 어떤 좀 섹터나 종목을 좀 보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단기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여유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대형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K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대형주지만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예전에 SK텔레콤에서 신사업 부분을 떼서 설립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을 떼서 갈 때 이제 SK하이닉스도 지분도 가져갔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지분 20%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모멘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절반조차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모멘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든지 NFT, 다양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SK텔레콤이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 신사업 부분과 SK하이닉스의 지분, 이것만 딱 떼어온 게 SK스퀘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와 성장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좀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스퀘어도 늦더라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었죠. 37,000원을 찍고 꾸준하게 올려세우면서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다 돌려세웠고 60일 이평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매수가는 42,500원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만한 또 실전 투자 공략주로는 SK스퀘어였고요. 매수가 4,250원, 42,500원, 목표가는 4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 4만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시장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망과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장주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혹은 이제 낙폭과대된 저평가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어쨌든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에 초점을 두자면 외국인이 연속해서 사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7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순매수로 돌아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간 꺾였어요.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시장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은 한 번에 크게 사고 한 번에 크게 팔고 이런 성향보다는 계속 사고 계속 팔고 이런 성향이 큽니다. 외국인이 한 번 사기 시작했으면 앞으로도 살 가능성이 높고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최근에 연속 순매수 들어오는 섹터는 IT와 자동차입니다. 실적이 좀 괜찮았었던 섹터들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업황이 좀 위축되겠지만 내년엔 또 살아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당겨서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 비중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종목을 사실 분들은 게임주와 제약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저 PER입니다. 지금 게임주 중에서 PER 15배 이하인 종목 혹은 제약주 중에서 뭐 20배 이하인 종목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나 제약주가 저 PER이면 웬만해서는 안 밀려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으니까 낙폭이 컸었던 섹터로 다시 수급 들어올 수 있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니까 이런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뭐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일단 성장주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산다라고 하니까 자동차, IT 섹터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중소형주 원한다면 저 PBR 종목들로 한번 매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또 꾸준히 정말 나올 수 있을지 주가 차트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주신 오현진 팀장님과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금요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이번 주가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요?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행복해지길 기원해 보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